네, 오늘 아침 경기 의정부 경정철 발곡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멈춰서는 바람에 오전 내내 전동차 운행이 전 구간에서 중단됐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선로 위에 전동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전동차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7분쯤 천역인 발곡역에서 전동차가 출발하자마자 고장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구간 양방향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임시 통로를 통해 20여 미터를 걸어 발곡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동차에 갇히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근 시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뭐 빨리 출근하라 그래갖고 막 서둘렀죠. 아침에 걸어오냐고. 버스가 없으니까. 고장이 발견된 전동차는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전동차가 와서 고장 열차를 견인했는데 이후 견인을 위해 투입된 전동차의 바퀴에 문제가 생겨 선로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낮 1시쯤 바퀴에 문제가 있던 전동차를 선로에서 빼낸 후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시 7분부터 의정부 경전철 전 구간의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달 16일에도 의정부역에서 발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가 고장나 운행이 4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당시 운영사 측은 제동장치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